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충남 도청 내포 혁진도시와 홍성 시내를 연결하는 도로에서 멀지 않은 위치의 토지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범리입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의 면적 3,855제곱미터, 약 1,166평, 지목 갑인 한필지 토지입니다. 내포 혁신도시와 홍성 시내 모두 접근성 좋은 토지로 매매 금액은 평당 50만 원, 전체 5억 8,300만 원입니다. 범폐율 20%, 용적률 100%의 건축이 가능한 곳으로 당내의 도시 지역의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투자처로서도 좋은 곳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 끝에 홍성 시가지가 보입니다. 시가지 앞으로는 홍성천도 흐릅니다. 반대편 도로 끝으로 내포 혁신도시의 아파트 숲과 용봉산도 눈에 들어옵니다. 신도시와 홍성 시내를 연결하는 도로에서 시선을 돌리면 소개해드릴 토지가 있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에서 폭 4m의 마을 길로 들어서면 만날 수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 주변으로 서너 채의 농가주택과 그에 딸린 외양간 규모의 우사가 있습니다. 물론 소는 많지 않습니다. 길옆 언덕에는 봉분도 서너 개 보입니다. 토지는 폭 4m 도로와 접해 있어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접근성 등 교통 여건 등을 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 10분, 읍사무소, 각급 학교, 군청, 의료원, 홍성역 등 홍성 시내는 자차 5에서 10분 거리인데 홍성 시내 초입까지는 도로 15분 정도면 갈만합니다. 충남 도청 내포 혁신도시는 자차 15분 내외로 홍성과 내포 신도시 모두를 아우르는 생활권입니다. 홍성과 내포 양쪽 모두 접근성이 좋은 곳이니 도시 확장성에 따른 발전 잠재력이 있는 곳입니다. 도시 지역의 농지인이 농업 경영체 등록하고 농업을 영위하면서 투자까지 생각해도 좋은 토지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를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